아유, 정말 부자가 이렇게 식사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데. 네. 네. 일민 씨는 진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네요. 이렇게 꾸준히 생활하시면 25kg은 진짜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아버님이 그랬잖아요. 얘가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다가 요즘 이렇게 변했다고. 역시 네.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. 네. 다이어트 할 때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냥 생으로 섭취하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근데 샤브샤브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. 네. 근데 샤브샤브를 드시면은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도 있을 텐데 이거 조금 안 좋은 거 아닐까 싶은데요. 실제로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채소를 익혀서 많이 먹었는데요.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샤브샤브 할 때 채소를 엄청 많이 넣어도 익히고 나면 양이 되게 줄어들잖아요. 맞아요. 예, 그래서 채소를 익혀서 드시면 생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드실 수 있고 또 채소가 열에 익을 동안에 이 채소 벽에 세포 벽이 좀 깨져요. 그러면 우리가 소화가 훨씬 쉽거든요. 그래서 채소를 익혀 드시는 것은 정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채소를요 익혀서 드시는데 더 좋은 분들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특히 그런데요. 이렇게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을 통한 그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죠. 그 혈액 속에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색 채소 같은 뭐 시금치 같은 그 식품을 섭취를 할 때요 칼륨을 빼기 위해서 한번 살짝 데쳐서 드시면은요 그 칼륨의 함량이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. 샤브샤브가 집에서 하면 좀 손이 많이 가요. 많이 가요. 씻어야 될 게 많으니까. 그래서 맞습니다. 나가서는 내가 샤브샤브를 먹고 네. 집에서는 샐러드를 먹는 걸로 해서 생과 많이 삶은 드시잖아요. 거를 네. 네, 이렇게 해서 좀 교차하면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또 일민 씨 화면을 보니까 또 생각이 드네요. 자, 일민 씨가